안녕하세요. 저는 파묘에서 중후반부에 나오는 그 험한 것을 연기했던 김병우라고 하고요. 이제야 좀 커 보이네. 커 보이네. 파묘 영화 보셨어요? 아직 안 봤어요. 우리 식구들.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그 배우님이 7시부터 출발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 차 막힌 거 보이시나요? 저건가 보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지금부터 잠시 쓰갈게요. 아니, 네. 키가 크시니까 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맞는 건가요?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서울이 되게 힘든데네요. 아니 원래 이렇지 않은데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서울로 이사 오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 눈, 코, 입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원래 되게 서울로 이사 오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와, 또 오늘 어떻게 오는 날에 또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하필이면 이렇게 오늘 나와서 우리 금방 올 수 있었는데. 서울 살면 어디 살고 싶으셨어요? 그럼 바로 이제 점심 식사. 네, 점심 배고프세요? 아니요, 배고프진 않은데. 네, 원래 잘 안 먹어요. 네? 진짜요? 원래, 네, 진짜 안 먹으면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근데 저희 점심 괜찮아요? 지금 먹으러 가요? 좋아요, 양식 좋아해요. 이거 장난감 같은데, 이렇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묘에서 중후반부에 나오는 그 험한 것을 연기했던 김병우라고 하고요. 에스콰이어와 함께 오늘 브이로그 식으로 오늘 하루를 좀 담아볼 예정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 근황이요? 네. 백수로 네? 살고 있어요. 그냥 집에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람도 안 맞추고 그냥 그러고. 서울에 몇 년 만에 올라오신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노시는 게 저희가? 진짜 생각이 안 나요. 한 진짜 9년? 연차랑 9년 된 거 같은데? 정말 서울 지리를 그래서 잘 몰라요, 막. 기사님. 예. 파묘 영화 보셨어요? 아직 안 봤어요. 우리 식구들. 우리 식구들은 다 봤는데. 저도 가려고 지금. 이번에 가는 지금 점심 거기 네. 뭐라고 하셨죠? 라코스 라칸티노? 네, 거기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 저는 지금 라칸티나에서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예? 사람이 정말 많네요. 고급진 분위기, 나랑 어울리지 않는. 저는 근데 진짜 가리는 게 없어서 추천하시는 거 있으면은 그거 먹어보려고. 워낙 메뉴가 너무 많아서. 근데 파스타는 오일 파스타만 먹긴 해요, 사실. 파스타는. 네? 가리시는 게 없다고 하셨죠? 없어요, 없어요. 가리는 거 없어요. 스파게티가 몇 개예요, 총수? 여기 이 테이블에만? 파스타 세 개, 세트 뭐 하나 더 있고. 소식 좋아하신 거. 고기 조금 나왔고. 소식자예요? 원래 잘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으면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 더 빌릴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아, 이거 스프구나. 넷이서 먹어야 되니까 이걸 빵에 찍어서 같이. 이게 뭐지? 이게 양파인가? 오, 맛있는데요? 드셔보세요. 오, 맛있다. 오, 고급진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림이, 아, 이런 이제. 이런. 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가요? 여기.
원래 이렇게 고급스러운 데는 포크를 작은 걸 쓰나 봐요. 포크가 다 안 잡혀요. 공중에 떠 있어요, 포크가. 이번에는. 사실 너무 고급스러워서 지금 조명도 그렇고 뭔가 음식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되게 다 뭔가 베테랑 느낌 나고 이래서 이거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제가 만약에 배우면은 저 혼자 이제 혹시라도 유튜브를 하게 되면 아, 네네. 제가 혼자 한번 까불어 볼게요. 후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제 한번 후식을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그 잘 보이게. 파인애플. 되게 잘하신다. 이제 까까. 현타 오는데요, 이거 소개하면. 오, 엄청 맛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인간소장이라서 그래서 병원 지금 단장소니까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 그런 거 해주세요. 병원은 지금 단장 중이다. 저희 사진 한 번만. 아, 그럼요, 그럼요. 같이. 저기 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아, 감사합니다. 저 팬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팬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 성수동이 굉장히 기대되네요. 성수동 과연 어떤 느낌일지. 계산 여기 현재 위치가 아 종로 무교동이 무교동이요? 예. 배우님 혹시 종교 있으세요? 아 저 무교. 아, 그래서 무교동. 무교동. 어떻게 하셨어요 저 무교인 거? 첫 번째 무대 인사하고 제가 공주 별명이 생겼어요. 백설 공주. 아 진짜요? 아 장난. 아예 감독님 포함해서 저까지 8명이었거든요. 백설 공주 7단장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댓글에서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웃었네. 사실 영화가 흥행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에스콰이어랑도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런 거 만약에 그냥 솔직히 그냥 흐지부지한 게 이렇게 끝났으면 사실 뭐 이름은 루피고요. 쓰면 아마 이게 감독님들보다 다 클 거예요. 보여주세요. 어? 저 핸드폰 거기 놓고 온 거 같은데? 어디요? 여기 잠시만요. 아 깜짝 놀랐어 진짜. 왜냐면 기사님 지금 핸들 돌리시려고 지금 아 진짜 저 천만 배우 연기에 속으셔가지고 큰일 나실 뻔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헛소리 망언을 좀 짓거렸습니다. 이 토이푸들인데 아 푸들 키우시는구나. 원래 미용 전이 엄청 귀여워요 이 상태가. 저희 루피 저랑 같이 다니면 토이 푸들인 줄 압니다, 사람들. 근데 머리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언제 하풀 언제 나와요? 지금 저희가 갈 곳은 여기입니다. 아 돈 아 지금 돈 룩업 찍으러 왔습니다. 제가 안경이 안 맞아요. 왜냐면 저 얼굴이 이러면 좀 웃겨지거든요. 오 진짜. 여기서 이렇게 좀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요게 이걸 나오는 건가? 나온다. 근데 이거 뭐? 아니 지금 하나 찾지. 아니. 네 저 카메라 보시면 네 저기 카메라. 위에 CCTV요. 네. 이러고 찍어야 되나요? 네. 저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사진이라는 거죠? 5초, 4초, 3초. 이거? 나온 거죠. 오. 첫 MG 사진 찍었습니다. 성수동 핫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아직 성수동 핫플은 못 가봤는데. 여기 핫플이에요? 저희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와 근데 진짜 재밌겠다. 뭐지? 아 이게 사진을 찍으면 자동적으로 변환을 해주는 건가? 예전에 찍어보신 경험이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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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잘 나왔는데요? 아, 잘 나왔는데? 이렇게 됐어. 잘 나왔어요. 아 진짜 웃겨. 뭐? 누구야? 아이돌 아이돌 아니세요? 아 유명한 집이니까. 꽉 차 있어요. 저희 둘이 투샷인가요? 아니 감독님 팔 떨어지겠어요. 운동하시는데 혼자 운동? 혹시 블랙핑크 지수 좋아하세요? 블랙핑크 지수. 어! 지수랑 한컷? 아 너무 이쁘시죠. 너무 좋아. 나 진짜 만날 수 있는 줄 알았어 실물로. 오 소금빵 맛있겠는데? 오징어 먹물 소금빵 처음 먹어보는 거. 뭐? 맛있겠죠?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작아서 집지도 않아지는데? 거의 한입 컷이에요. 이게 원래 기존 커피잔.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 제가 잘 못하는데 그냥 원래 저 이름 정자 써드렸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김 그리고 이제 병 하고 이제 오 3월 근데 글씨 되게 귀엽게 쓰신다. 이래야 좀 커 보이네. 커 보이네. 아 여기로 지금 택시가 와서 기다리시는 네, 기다리는 거구나. 택시를 불렀어요. 다섯 명 다 탈 수 있어요? 타다가 오면 네, 다 탈 수 있어요. 타다가요? 타다라고 네. 그 카카오 택시 말고 또 다른 오 네, 진짜요? 네. MZ들이 많이 타는 타다? 서울에서만 있는 거예요? 타다 오 여기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성수 메가박스에 왔고요. 파묘가 잘 상영되고 있는지 검사하러 왔습니다. 렛츠고. 지금 파묘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직도 많이 한다. 관. 일단 좌석이 얼마나 찼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큰일이에요. 천만 찍으려면 힘들 것 같은데. 좌석이 세 개밖에 예매가 안 돼 있어요. 저희 봐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이거 천만의 힘을 쏟아야 됩니다 지금. 아 이제 레츠고인가요? 네 오늘 그 에스콰이어랑 함께 같이 서울 약간 나들이 겸 이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또 파묘 덕분에 이렇게 에스콰이어 분들이랑 같이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호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15분도 늦지 않았어요. 천만 배우. 천만 배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까 가는 척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진짜 안녕. 감사합니다. 다시 에스컬레이터로 갈게요. 검색해 야.